오늘 119편 말씀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을 쓴 그 에스라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집니다. 참으로 그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너무나 힘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고통이 심한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25절 시작할 때 달렛, 히브리 알파벳의 네 번째 해당이 되는 달렛은 알파벳에서는 네 번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4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심령, 그것이 생각나게끔 그렇게 생겼어요. 상형 문자는 지평선 같은 게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문 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문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 눈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달렛은 바보가 꺾어진 것 같이 생겼어요. 꺾어진 바보. 아주 정중하게 인사할 때 기역자로 절을 하죠.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 달렛이 주고 있는 의미는 아주 구부러질 만큼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뜻이 비천하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의식을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기 부인의 상태에 있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 자기 무효화가 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래서 이게 매달려 있는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 매달려 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던 자였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업을 나눠줄 때까지 그들은 자기 집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자기 정착지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달렛이 주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 그런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달렛이 어떤 의미로 주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을 찾고 매달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들은 율법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수 직업이 비천한 직업인데 그 직업에 가진 그 요셉의 가족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쉴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방에서 짐승의 먹이가 담아지는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가 담아져 있는 곳이에요. 짐승의 먹이가 담아진 곳, 짐승이 있는 방에 오셨다는 것은 짐승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같이 오셨는데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짐승과 같은 자 누구예요? 자기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충천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더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이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그 아비, 본토, 친척, 그 집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착된 것도 없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뭔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것이 없이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땅에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자가 되었지만 기근이 오니 곧 자기 육의 생각을 따라서 부요하고 풍요가 있는 애굽 땅으로 그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가난한 자로 오셨고 그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로 오셨고 그분은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나를 썩어질 나를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자기를 낮추신 그것이 달래시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달래시 갖고 있는 의미처럼 나를 완전히 버린 그 상태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라고 한 그 요셉을 반드시 내가 4대 만에 너를 이끌어 내오리라. 4대 400년이라는 긴 시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를 내오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요셉과 그의 가족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 약속대로 이끌어 내오셨죠. 그래서 이들에겐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개념이 달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 속에서 계속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 자인 것이냐라는 겁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문인 것 같이 이 사람들은 그 코너에 문이 달려있고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게끔 되어져서 이걸 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문은 무엇이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신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양의 고기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천장에 달린 문 같은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문이 하늘에 달려있는 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달린 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달이라는 단어, 달렛을 사용한 그 단어가 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달라라고 할 때도 문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달라라고 할 때 끝에 헤이라는 단어가 남자가 아닌 여자를 표현할 때 그게 붙는다는 거예요. 사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문은 똑같은 문인데 달라 할 때도 문이고 달라 할 때도 문이고 문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남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교회 또한 생명의 문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믿었을 때 기생 라합이나 또 룻이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문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 이런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여성 명사는 여자를 상징하는데 여자는 곧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인 자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는 여자인데 음녀인 여자를 따라서 그 길로 가지면 바벨론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문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음녀인 바벨론이 되어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죠. 다트라고 할 때 이 달렛과 타브 마지막 단어를 딱 섞으면 타브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형 문자가 십자가예요. 신기하죠? 달렛이 갖고 있는 문이라는 의미와 그 십자가의 의미가 갖춰지니까 다트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겠어요? 십자가의 문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 십자가의 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트와 언약, 사인 이런 상징 이런 의미도 담아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그 언약이 바로 이 십자가요. 그 언약이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요. 이 다트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문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의 꼴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 바른 문 바른 그 집 안에서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부귀 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풍성한 것 같은 나라예요. 그곳에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자기는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사망 권세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사망 권세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그 피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 그 생명의 말씀을 먹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고난의 떡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내어놓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이 먹는 고난의 떡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 죄와 그 옛사람을 못 받고 변화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집 안에 있을 때만 꼴을 먹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꼴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나름대로는 짊어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양식은 3일 만에 동인하게 되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거를 먹기는 먹고 있었지만 발육할 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나온 그 밀가루는 무교병일 수밖에 없게끔 급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딱한 떡이고 먹기에 힘든 떡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게 된 떡은 만나였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나와도 아무리 나와도 결국은 인생에서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양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육체적으로 뭔가 얻는 노력을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것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셔야 그게 내 것인 거예요. 온전한 내 것.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계속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리고 가는 모든 길에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초점이 육체의 양식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이 나오며 꼴을 얻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이끄시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자, 주님 안에서 그가 먹고 주님 안에서 그와 마시고 그게 뭐예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건 계속해서 당신을 어린 양의 고기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길은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 나아가는 모든 길은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든 나오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시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비천하고 참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자기는 부인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살 길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네, 이 달렛이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개념으로 우리가 나를 생각하셔야죠.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셔야 해요. 왜? 우린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관념도 없고 오직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육을 벗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게끔 하신 진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피, 그 생명의 피만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붙었다라는 단어가 나바크라는 단어예요. 내가 붙었다. 붙었다. 이 붙었다는 것은 완전히 딱 달라붙었다요. 근데 이가 어디에 붙었다요?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어쩔 수 없는 육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달렛의 의미를 담아서 붙었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 보잘 것 없는 육체입니다. 이 말이지. 나는 진토에 붙었어요. 나는 지금 흙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흙인 자요. 육체에 속한 자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로서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재판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얀 하에메트라는 단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때에도 달렛이 사용돼서 다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나는 어디에 붙었습니까? 하늘에 매달린 문처럼 그 하늘에 그 문이 되어지신 예수님께 붙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속한 자로서 땅에 붙어서 땅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니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니까 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토에 붙을 정도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생명의 문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내셨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한 그 개념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 또 사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나의 행위를 여기서 행위라고 표현된 단어는 데렉이라는 길 이런 단어예요. 데렉, 달렛을 사용한 단어예요. 이 행위라고 표현됐지만 나의 길, 내 행위가 뭔가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주께 아뢰었으니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선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가 지금 나의 길을 이가 아랬다는 말, 선포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갈 것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10절로부터 그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10절, 11절, 19절, 20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 이가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두고 그 계명들을 자기가 그 안에다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해서 그 마음이 상한 상태 그리고 그 교훈을 지키고자 그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 상태를 이가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길 내가 나아갈 길을 이제 선택하고 선포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이제 주님 앞에 아뢰었으니까 주께서 내 말에 응답하셔 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앞에 이가 응답을 받았대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했으니까 이제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길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진리의 길. 다른 길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길,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명을 따라가는 길, 세상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 이 길을 따라서 내 행위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 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외우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면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내 생각, 내 의 이런 거 없어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달렛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에 나를 맡기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서 그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믿음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니까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거 그냥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서로가 육신으로 만났으나 16절에 그 얘기를 해요.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육신으로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형제들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육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가진 자로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볼 때 그 피를 받은 자로 보셔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피를 받은 자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육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피를 가진 자냐 아닌 자냐 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 때 나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여기고 사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산 자로 사셔야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삶은 사람이고 그가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내 심령이 왜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참으로 주님 안에 내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떠올라오고 떠올라오고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애통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27절 말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가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가 입으로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을 말하리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또 길이 나와요. 데렉 무슨 길? 주의 법도의 길.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 그 규례와 법도들은 전부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디렉션이에요. 길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항상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길을 죽게 아뢰고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가 구하는 거예요. 내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이제 주님의 그 법도의 길만을 가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십자가 길만 가기로 작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했다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당연히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당연히 구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 구원에 이르기 원해서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잘못 깨달아 알아서 잘못 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잘 아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걸 전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만 갖고는 십자가의 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춰졌던 말씀을 드디어 드러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시고 계시예요. 감춰졌다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 감춰졌던 비밀이 아담으로 드러났는데 그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아담으로 오셔서 나타내 주시면서 아, 첫사람 아담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지고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여져서 이것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신비의 계시. 여러분은 신비의 계시를 들은 사람, 신비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신비의 계시를 내게 알게 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신비의 계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능히 그 터를 견고하게 십자가 위에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만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봉독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이 기록되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토에 쫙 붙어 있었던 나인데 그런 나를 이제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집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세우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나의 영혼이 눌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눌릴 때 있으시죠?
내 영혼이 눌려요. 무엇으로 눌리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에스라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너무너무 커서 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녹는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달라프라는 단어. 녹는다도 달렛을 사용한 달라프라는 단어예요. 심령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온전히 내 영혼이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이 눌리게 되어져요. 저는 어떤 때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잠잠하시면 내 영혼이 눌려요. 정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시면 내 영혼이 눌리는 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 말씀하시면 어떻게 순간에 완전 자유함이 오거든요. 완전 평강이 오거든.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실 때 이 심령이 눌려서 막 애가 타서 울부짖게 되어져요. 주여, 내 영혼이 정말 이제 아주 녹아내리는 것 같이 힘이 드니까 불러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지금 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즉 말씀을 내게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이 녹아내릴 만큼 눌리다가 주의 말씀이 오는 순간에 이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게 기쁨과 평강으로 확 변화되거든. 여러분 이게 주님 음성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시면 이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순간에 살아 일어나요. 평강과 화평이 갑자기 확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 뭔가 말을 한 것 같이 들렸는데 아무 이런 게 없이 내 영혼은 계속 눌려요. 그러면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분별력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같이 잘못 들어댄 평강이나 기쁨이 없어요. 내가 육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내 육이 기뻐하는 거 그거 말고요. 이 영혼이 저 뱃속부터 그 기쁨과 평강이 와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서도 행위라고 번역됐지만 똑같은 길로 번역되는 데렉을 사용했어요. 거짓 대렉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길이 있어요. 진리의 길이 아닌 거짓 길.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그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나는 이 거짓 길, 육체가 원하는 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길,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길은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깨닫고 그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분명히 두 길을 이가 말하고 있어요. 거짓 길, 참된 진리의 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길,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이 거짓의 길, 그래서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없게끔 세상의 거짓 길이 나에게 어떤 것도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게끔 완전히 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길에서 돌이키는 걸 에베소서 4장 22절에부터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해요. 이 거짓 길을 버려버리는 건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은 계속해서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라가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니까.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 의와 진리. 이건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의를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진리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 그 십자가의 말씀. 그거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25절에 거짓 것을 버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해 이웃은 우리의 지체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같은 교회죠. 교회 예, 무리가 되어진 공동체 속에서는 참된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거짓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성실한 길을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 다른 성경에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길. 성실한 길.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이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택하고 주의 그 규례, 그 판단들을 내 앞에 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늘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내 길을 보고 내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 거짓 길을 가나 아니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나 늘 그거를 판단하면서 나는 그 진리의 길로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되죠. 주의 말씀 앞에 선자가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입에서도 진리가 나오겠지만 우리 마음에 거짓 것이 있으면 입으로 거짓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따라갈 것이냐 진리를 말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냐 진리를 말하는 자들하고만 교제를 할 것이냐 이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거짓 것을 좋아하면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세상 말도 있죠. 이 영은 영들끼리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보면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꼭 모이더라고요. 친구가 되어져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옳다고 의롭다고 방랑방랑 뛰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서 진리의 말, 선한 말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의 선택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어제도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섬기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오직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외우기 좋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에 십자 하나만 붙이면 딱 연결이 되어져요.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6장 24절에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하는 거.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에스라는 달렛을 사용해서 달렛에 매달린 문이라 그랬잖아요. 매달렸다. 매달리단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서 매달렸다. 자, 이 매달렸다는 것은 가깝게 그것에 아주 밀접하게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다면 계속 그 십자가에 머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그 진리의 길에 굳건하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매달린 거예요. 하늘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그 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아주 매달려서 가는 사람 절대 수치당하지 않아요. 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웠기 때문에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그 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계속해서 본문에 내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 근데 그 길이 무슨 길? 하나는 거짓의 길, 하나는 진리의 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근데 이게 말씀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냐, 진리의 말이냐,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내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해서 넓어지는 건 어떻게 해서 넓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서 넓어져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 알수록 넓어지죠. 풍성해지죠. 더 굳었던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넓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만큼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밝히 드러내 알게 하시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기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라는 말, 이것이 결단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달려가리다.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명령의 길인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계명인가 보다. 근데 저는 영어가 더 와닿는 이유가 command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 계명은 전부 명령이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잡힌 바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그 부활의 말씀, 그 영생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많이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달려가는 경주자는 어때요? 경주자가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나요? 아니면 그 푯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나요? 오직 그 푯대를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사는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들에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이 바로 그 하늘의 소망에, 그 부활의 소망에, 영생의 소망에 붙잡혀지기 위해서 매달린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붙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되 심령이 녹아질 만큼 찾아서 말씀 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오셔서 짐승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짐승과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단 하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집의 문인 것을 오늘도 달렛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기 원하여서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길을 확정하고 그 진리의 길에만 서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진리의 길을 택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로부터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 갈 때까지 오직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 예수님 앞에 붙잡힌 그 생명의 부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